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남원의 지리산 자락에는 아름다운 꽃길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정상을 향해 불길처럼 번집니다. 진 분홍빛으로 물드는 바래봉 이론의 철쭉군락입니다. 바래봉은 승려의 공양 그릇인 바리떼를 엎어놓은 모양을 닮아 바리봉으로 부르다가 음이 변해 바래봉이 되었습니다. 바래봉 아래 운봉 사람들은 산이 삿갓처럼 생겼다고 삿갓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바래봉의 철쭉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이 군락을 이룬 것은 1970년대부터 면양 사육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1972년 면양 시범 농장이 처음 들어섰고 바래봉 일대에 면양을 방목했습니다. 면양 수천 마리가 바래봉 일대를 휘저으며 나뭇잎과 풀을 모조리 뜯어먹는 통에 독성이 있는 철쭉만 남게 되었습니다. 철쭉은 차츰 영역을 확대해 지금처럼 군락을 이뤘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면양 방목이 중단되자 철쭉 군락이 명성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바래봉은 웅봉읍 용산리에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시작해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을 에둘러 올라가야 합니다. 해발 1165m의 바래봉 정상까지는 3km가 채 안 됩니다. 가파른 길을 따라 꼬박 1시간쯤 힘겹게 오르면 비로소 능선에 닿아 편안한 길이 이어집니다. 이왕 나선 김에 바래봉 정상도 올라가 볼까요? 바래봉 삼거리에서 바래봉까지는 0.5km. 오르는 것은 금세입니다. 바래봉 정상에서 남쪽으로 세걸상과 정령치, 만복대와 성삼재로 이어지는 능선,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천왕봉에 이르는 지리산의 능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은 분홍빛이 더욱 진하고 꽃잎과 잎이 뾰족한 산철쭉입니다.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인근의 철쭉 군락이 가장 먼저 피기 시작해 5월 초순을 지나 중순이 시작될 무렵이면 바래봉 정상까지 분홍빛으로 가득 물듭니다. 특히 바래봉 삼거리에서 바래봉 정상을 거쳐 팔랑치로 이어지는 2km 구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철쭉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40여 년 전 면양과 산철쭉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에 진분홍 철쭉 군락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지면 천혜의 비경이 따로 없습니다. 진분홍 철쭉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철쭉 군락이 이어지는 팔랑치를 거쳐 세걸상까지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